자,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우리가 전송받을 수가 있게 됐죠. 그럼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 쪽에서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와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은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도 이 데이터를 해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것이 유출됐을 때, 해시라기보다는 암호화된 방식이죠. 그 데이터가 실제로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의 실제 비밀번호는 알수 없도록 하는 그런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세션이 지금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그냥 컴피그에다가 평문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말미에 보시면 안전한 패스워드 저장이라고 해서 이 NHN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안전한 패스워드를 저장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나중에 실제로 서비스할 때는 꼭 보시고 여기 있는 그대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기에 가장 만만한 곳은 만만하지만 위험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config입니다. 자, config에서 여기 있는 config.php 파일에다가 제 끝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이 설정값에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적는데 배열로요. 자, id는 going이고 패스워드는 16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authentication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여기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우리가 잘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config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을 해볼게요. 자, badump 하고서 $this 그리고 config item 그리고 authentication 이라고 하고 요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잘 가져와지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사용자가 전송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비교해서 맞다면 성공, 틀렸다면 실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저는 이 sid this config item authentication 자, 이렇게 할게요. 자,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자, 첫 번째는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 input 그리고 post 방식이죠. post id 값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값과 자, authentication에 들어가 있는 id 값이 일치하는지를 우선 체크를 해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값이 일치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and를 적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authentication도 패스워드. 자, 그러면 사용자가 전송한 아이디 패스워드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일치한다면 일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일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이 로그인 페이지, 자, 뷰 밑에 있는 login.php에 자, 여기 보시면 input 부분 있죠? input 부분에서 자, 여기 id라고만 되어 있는데 요거를 name 값을 빠뜨렸네요.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오질 않아서 제가 한참을 헤맸습니다. 자, passwd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리로드 한 다음에 id는 이고인, 비밀번호는 123456 그리고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1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걸 확인을 했죠. 자, 여기 제가 디버깅 코드는 일단 삭제를 하고
자, 일치한다라고 나오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패스워드로 1을 하나만 치고 로그인 누르면 불일치가 되고요. 1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비교해서 그것이 맞다면 예, 일치, 맞지 않다면 불일치, 요거까지 했으니까 거의 다 맞습니다. 이제 세션과 관련된 부분만 하면 되는데요. 세션에 대한 설정은 우리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일치를 했을 때는 여기다가 사용자에게 일치된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뭐 좀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세션 정보에다가 사용자가 일치했다, 즉 로그인 되어 있다는 상태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API는 this session 그리고 set user data 자, 그리고 logged login 앞에다가 is를 붙이죠. is login 는 true. 자, 그리고 사용자를 리다이렉션을 시키는 겁니다. 자, 사용자가 어디로 사용자를 보낼 건지는 선택사항이에요. 로그인된 결과를 보여주는 전용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가 이전에 있었던 페이지로 사용자를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심플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topic add 이렇게 해서 사용자를 글을 작성하는 페이지로 다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제가 다시 리로드를 해서 아이디로 20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111111 6개를 입력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에 성공할 것이고, 그러면 사용자를 리다이렉션에 의해서 이 글을 작성하는 페이지로 보내버리겠죠. 자, 로그인이 시도하기 전에 제가 또 실수한 게 있어요. 자, 리다이렉트는 이 URL 헬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리다이렉트를 실행하기 전에 이 URL이라는 헬퍼를 로드를 시켜야죠. 자, 이렇게 로드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11111111 자,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로그인은 성공했지만 예, 지금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토픽 밑에 add 페이지 있죠? 그 add 페이지에는 자, 여기 열어봤습니다. 자, if true 이렇게 되어 있죠. 무조건 실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uth 로그인으로 다시 보내는 로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있는 내용을 지우고 자, 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this session user data 이것은 이 is underbar logi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is login, 즉 사용자가 로그인했는지 로그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만약에 그 정보가 false라면, 예, 정보가 없다면 예,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면서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보내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무시되면서 밑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그 아까 true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제거하고 예, 제대로 된 로직으로 변경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egoing 111111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했죠. 자, 그 다음부터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아무런 제재도 없이 로그인 페이지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게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저는 파이어폭스로 접속을 했습니다. 자, 파이어폭스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진입이 안 되죠. 같은 컴퓨터고 저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우저가 다르다는 것은 즉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 식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서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접속을 하려면 여기다가 egoing 111111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접속할 때 이렇게 예. 문제없이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사용자가 로그인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뭐 이왕 본 김에 살펴보죠. 자, 로그인에 실패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auth authentication에서 자, 여기 불일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는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전용 페이지로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사용자를 예,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보낼 수도 있겠죠. 자, 저는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보내면서 사용자에게
예, 로그인에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내용을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this load helper URL이라고 해서 리다이렉션을 하기 위해서 URL 헬퍼를 로딩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 UR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예, 항상 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autoload.php라는 컨피그에다가 예, 포함시킬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뭐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uth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자, 지금은 로그아웃과 관련된 기능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로그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쿠키를 지우는 것, 또 하나는 DB를 지우는 건데요. 저는 쿠키를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리소스에서 쿠키를 들어가서 CI-session이라는 쿠키를 삭제를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자, 그리고 일부러 로그인에 실패해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입력한 거죠? 자, 로그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에게 로그인에 실패했으니까 로그인 정보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안 보여주면 사용자는 시스템에 오류가 있거나 자기가 뭔가 조작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 내용을 예,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플래시 데이터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코드 이그나이터의 고유한 기능인데요. 코드 이그나이터는 사용자의 어떠한 이 공지나 이런 오퍼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피드백할 때, 사용자에게 알려줄 때 단 한 번만 출력되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플래시 데이터라는 거고요. 그거는 세션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this session flash underbar 아니죠. set 플래시 데이터라고 하고 메시지 그리고 여기다가는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라는 결과를 플래시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메시지란 이름으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다음 번에 접속을 했을 때 단 한 번만 출력이 되고 그리고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션, 즉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지웠거나 또는 어떤 데이터를 추가했거나 로그인했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단 한 번만 출력하는 예,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 코딩이나이터의 매뉴얼에 있으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로그인에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제가 플래시 데이터로 저장을 한 겁니다. 앞에 셋이 붙어있죠. 자, 그럼 요거를 이 출력해주는 부분은 자, login.php 파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 header 뷰에서 head.php 자, head.php에 이 적당한 곳에다가 제일 body 바로 밑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php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adumph this session 그리고 flash data 그 다음에 message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로그인을 일부러 실패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로그인에 실패했다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고 있죠. 자, 어때요? 사용자에게 그 로그인에 실패했다는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뜨죠. 그 다음에 F4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사라졌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헤드 쪽에다가 이 로그인의 플래시 데이터 메시지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출력하는 로직을 만들어 놓으면 서비스 전역에서 어디에서건 자, 플래시 데이터의 메시지라는 값을 세팅을 해주면 그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바디 밑에다가 경고창을 띄워서 그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자, php로 만약 요 데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출력이 되겠죠? 자, 만약에 메시지 데이터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자 스크립트 이렇게 경고창을 띄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PHP 코드를 이렇게 넣는 거죠. 눈 아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로그인을 일부러 실패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에 실패했던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자, 로그인에 성공하면 문제 없겠죠. 111111. 자,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세션 정보를 이용해서 만드는,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또 플래시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글로벌리하게 피드백을 주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로그아웃하는 방법까지 해야죠. 예, 로그아웃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세션과 관련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